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온 33살 김천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처음 만나 뵙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은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육종암이라는 병을 앓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10만 명당 한두 명 정도가 걸리는 희귀암이고요. 아, 네네. 전이 정도에 따라서 이제 기수가 1기부터 4기까지 나뉘게 되고 끝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말기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뼈를 비롯해서 척추뼈, 이제 장기에는 췌장, 그리고 폐, 또 림파선, 복부 이런데 이제 거의 이제 온몸 전이가 돼서 4기암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육종암은 뼈나 근육, 신경, 이제 지방 조직 우리 몸의 골격을 담당하는 중간엽 조직에 있는 곳에 암이 생기는 거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저의 제 병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해서 주치의님 해주셔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게 되게 방법이 지금 항암 치료 말고는 없는 건가요? 일단 수술 자체는 아예 불가능하고 네. 육종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사지 이제 절제술. 예를 들어 팔다리에 번지게 되면 네. 절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보존을 하려고 최대한 살려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이 부위가 워낙 많고 수술이 불가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만 쭉 받아오다가 지금은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네. 항암 치료를 쉬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 엄청 떨렸어요. 너무 떨렸어요. 예. 왜냐면은 저도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네네. 저의 솔직히 어떻게 보면 또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동정심도 어떠한 마음도 그냥 안 든 마음으로 오늘 인사를 드리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도 그런 좀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만나 뵙고 보니까 예. 오히려 그런 밝은 모습이 저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촬영이 좀 수월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생각보다 눈물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러면 실례지만 남은 시간이 네.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거를 너무 무서워서, 저도 무서워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여쭤보진 못했어요.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이렇게 여쭤보진 못했는데 네. 사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암 커뮤니티라든지 네. 카페 활동을 통해서 본인 기수의 대부분의 생존율이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한 3에서 5년 정도 네, 이렇게 되고 발병 연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제 발병 추정 연도가 한 18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면은 제 생각인데 네. 한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통계. 통계일 뿐이고 저는 통계에는 항상 예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가 제가 될 수 있다고 무조건 믿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균 수명까지는 살고 싶어서 네. 정신적으로 많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머리를 제가 이제 도와드릴 거잖아요. 예. 머리를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지 모르겠는데 네. 머리가 좀 짧으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여쭤보실 거예요. 짧은 머리 어떻게 가능하냐. 네네네.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인데 네. 이 짧은 머리로 출연하고 싶어서 떼쓰는 느낌이 들까 봐.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도 했는데 어떻게든 제가 최대한 예. 해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페이드 스타일로 하고 예, 예. 위에는 최대한 남겨두고 예. 옆에는 깔끔하게 해서 그라데이션 놓고 예. 도와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동을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언제부터 보셨어요? 제가 작년 9월부터 항암을 시작했으니까 네. 그 이후부터 본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 예. 선생님 같은 분들 나와서 저 너무너무 좋아요. 아 진짜? 정말로 행복하고요.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어서 제일 좋아요. 사실 저희 어머님한테 이제 오기 전에 대충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네. 정말 만약에 제가 이제
가게 됐을 때 이 네. 영상이 남아서 저를 그냥 추억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추억할 때 보면서 제가 저랬구나.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경험으로 네. 또 얻은 무언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이라든가 인정을 하게 됐고요. 네. 처음엔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는데 네. 왜냐하면 저도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럼요. 첫 번째 깨달음은 일단 건강은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이거였고 두 번째는 하루하루를 살되 후회 없이 살아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일 같고 네. 가족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을 내 눈으로 담는 것 사실 제가 해외 생활을 10년 정도 하면서 부모님께 연락을 많이 안 드린 진짜 나쁜 자식이었는데 아프고 난 뒤에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최대한 표현도 많이 하고요. 사랑한다는 말도 사실 낯간지러워서 잘 못했었는데 그런 표현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남은 수명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하죠. 네, 왜냐면은 무조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영상을 찍음으로 인해서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고 귀감이 됐으면 예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용기가 대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용기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선생님 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어떻게 이제 시청하실지 모르겠는데 잘하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자주 안아드리세요. 저는 제가 네.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을 적어놓기도 했지만 네. 아버지가 피자를 좋아하시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피자요? 네, 저는 몰랐어요. 제가 몰랐던 부분이 너무나 이거 자세히 보고 나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싸가지 없이 혼자 밥 먹는다고 영화 보면 손자 먹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사소한 거지만 저한테 되게 큰 변화거든요. 가족 변화죠. 엄청 큰 변화겠죠. 네. 감히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또 꿈이 있으세요? 이 병을 치료하고 나서 네. 여행하는 걸 원래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여행이요? 예. 그래서 정말 좀 허무맹랑한 꿈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태국에 살면서 가장 좋아했던 어떤 지역 중에 하나인데 태국에 이제 빠이라는 곳이 있어요. 빠이? 네, 빠이. 네. 제가 빠이에 가서 정말 황홀경이라는 느낌을 처음 받은 곳이거든요. 황홀하다. 네. 그냥 그 분위기 자체에 너무 매료가 돼서 집시, 뭐 히피처럼 한 1, 2년 정도만 살아보고 싶어요. 1년만? 네, 아무 생각 없이 글도 쓰고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융화돼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그럼 뭐예요? 글 쓰는 거 좋아하고요. 글 쓰는 거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한 느낌대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오, 네. 노래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노래 부르는 거? 네, 지금 치료의 일종으로 취미로. 네, 노래가 이 마음적으로 이제 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노래가. 예, 네, 그래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네. 이 영상에다가 모든 걸 다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하고 싶었던 부분이나 조금 염려됐던 건 있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암환자인데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멀쩡해 보이거든요. 암환자분들은 제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네네. 제 경우는 겉으로 봐서는 제가 환자인지 아닌지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네. 항암 치료했을 때 뭐 눈썹 빠지고 머리 빠졌을 때 저 사람 치료를 하고 있나 보다라고는 정도는 인지를 하는 편인데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3, 4기 암 환자들에 대한 오해가 조금 생길까봐 그러니까 네.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실까봐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병원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집에서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지금 항암 치료를 중단한 지 한 3, 4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좀 나와서 이렇게 바깥 야외 활동도 하고 하는 거지만 그러시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너무나 많으시죠? 네. 너무나 힘들게 치료를 겪으시고 사람답지 못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을 저는 이제 좀 빨리 깨달은 편인데 저를 보고 저 뭐 암 3, 4기 저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많은 도토리 구독자분들이 네. 젊더라도 자만하지 마시고 건강검진 필히 꼭 받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한번 일본에서 한번 두 번의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암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아파서 일본에서 의사선생님한테 직접 요청을 해서 MRI를 찍어달라고 해서 MRI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암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진통제를 막 버티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 똑같은 MRI 판독지를 갖고서 오키나와 대에 있는 명이라고 하시는 분한테 가서 재판독을 받았는데 악성 림프종이 의심된다 그래서 처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서울대학 병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종암으로 이제 병명이 판명이 됐는데 이렇게 어렵게 파고들어서 끝끝내 알아내는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내 몸 상태가 이상하면 본인의 나이를 믿지 마시고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상이 처음에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디스크로 의심을 했었던 게 왼쪽 아래 허리 부분이 정말 끊어질 듯이 아팠어요. 술을 먹으면 통증이 더 심해졌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여러 차례 갔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소리만 계속 하니까 운동 부족인 줄 알고 제가 운동을 했거든요. 되게 미련했죠. 진통제를 먹으면서 일을 하고 운동을 했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뭐 때문에 이러는지 원인을 진짜 알고 싶었는데 뭐 그게 암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나이가 이제 32이었고 지금 이제 올해 33인데 이 젊은 나이에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 조금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못하면서 살았어요. 처음에 이제 이 검사 결과가 대부분 이제 암 환자들은 아시겠지만 딱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도 한 병원을 한 13회, 15회 정도 다니고서야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주치선생님한테 전화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면 내가 전화를 할 것이다.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할 것인데 본인이니까 꼭 받아달라. 그때 좀 이제 안 좋은 예감이 이제 좀 딱 들었는데 그리고 안 있다가 이제 며칠 뒤에 전화를 딱 받아서 너무 조심스럽게 이제 여쭤봤던 게 제 증상이 이제 췌장암이랑 조금 비슷해서 혹시 선생님 제가 췌장암인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니요 6종이에요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6종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알고 봤더니 6종 또한 굉장히 어려운 암이었었던 거죠.
누가 그렇게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정말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내시경입니다. 내시경이요? 예. 저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내시경 꼭 한번 받아보세요. 대부분의 병은 초기에 발견만 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의료적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병은 다 고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버리면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너무나 힘든 싸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도 일본에 다니던 직장도 거의 뭐 잘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좀 남아야 있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뭐였냐면, 당시에는 내가 회사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곧 저한테는 이제 그게 죽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냥 어딘가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서 계속 어딘가에 이제 남아있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싶어서 이제 조금 사정사정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좋게 좋게 합의가 돼서 이렇게 됐고, 당시에 너무나 이제 사랑했던 여자도 제가 이제 병을 얻고 나서 너무나 이제 좋아했지만, 당시에는 제가 잡는 것조차 너무 미안해서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잃었다는 표현이 비단 건강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네.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네.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으세요?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운 음식이요? 네, 태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태국 음식이 좀 은근 다채롭고 좀 자극적이지 않아요? 네, 맵고 짜고 시고 달고 약간 자극적인 음식이 많아요. 한국 음식은 뭘 제일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 돼지갈비 좋아해요. 아, 간장 그 절인 거요? 네. 제일 먹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간장게장인데. 오, 저 간장게장 진짜 좋아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간장게장이거든요. 근데 아니, 야만자들이 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림의 떡이에요. 아... 그 돼지갈비 먹으러 가면 그 가면 게장이 꼭 나오잖아요. 그때 뭐 양념 게장이 나오긴 하지만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말하면서도 지금 먹고 싶은데. 치료하시잖아요. 예. 제가 양념 게장 데려갈게요. 간장 게장 무제한 말고요. 네. 기가 막히는 데 데려갈게요.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예,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제 인생이든 삶이든 유튜브든 미용이든. 네. 근데 그게 결과가 값진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과 전에 과정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거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이미 반 이상은 이뤄낸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늦게 알았어요. 저도 그거를요. 결과가 짠 나와야 예,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자체가 네, 어느 정도 이룬 거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 동의하시나요 혹시? 그럼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예, 커트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끝내기가 싫은 거예요. 어떠세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원하던 스타일이에요. 아,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머리 좀 멋있게 발라드릴까요? 네. 예, 바를 수 있거든요. 예, 발라주십시오. 조금 쫙 눌러서 해드릴까요? 네. 되게 머리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이게 하다 보니까 또 빨리 시간이 간 것 같아요. 네. 그죠? 좀 아쉽지만 네, 마무리 이제 인사를 또 해주셔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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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영상이 그 제 채널에 네, 마지막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생각을 담으셔서 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옆에 있어 드릴까요? 아니면은 제 앞에 있을까요? 옆에 있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도 좋을 때도 병을 얻고 아플 때도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제 친구들 항상 고마웠다고 표현을 잘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리고 너희들과 항상 어릴 때처럼 우리가 어릴 때 맹세했던 절대 철들지 말자라고 맹세했던 것처럼 40, 50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사이가 유지됐으면 좋겠고 너무나 사랑한다 얘들아 그리고 저 이제 부모님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누나 매형 사랑하는 민준이 제 조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절대 불효자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남자로서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일은 없을 거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 그리고 저희 가족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이겨내서 사기암 환자가 모두 다 죽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어주시고 주신 사랑 다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제가 이 병을 이겨내서 더 큰 사랑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제 채널에 이렇게 선생님께서 나와주셔서 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감사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비롯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도 없어서 어렵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말기 예. 혹은 뭐 암 사기이신 예. 분들도 저는 전 세계적으로 치료가 되신 분들에 대한 그 사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요. 그게 저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치료가 되시거나 예. 호전이 돼서 네. 이렇게 또 촬영을 할 수 있다면은 예. 그때는 정말 이 머리 말고 예.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그 여행 있잖아요. 예, 예. 저는 그 여행을 같이 함께 할 거라고 제가 약속을 할게요. 제가 너무 진짜 제가 2박 3일은 모르는데 최소한 국내 1박 2일이라도 예. 정말 한 번만 안 와봐도 될까요? 아,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울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을 너무나 이렇게 재밌게 촬영을 했고 너무나 큰 경험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한 그 저 말고도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새롭게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아마 정말 많은 응원과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그걸 보셔서라도 네. 절대로 마음이 지시면 안 돼요. 예, 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좀 다른 영상과는 좀 다르게 촬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좋은 영상으로 그리고 더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유 저희 선생님과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아프시거나 그러신 분들께 제가 꼭 진짜 화이팅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